나한테 막 알려줬어. 어, 이거 최대한 그 뭔데요? 되게 유튜브에서 막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. 어, 잠깐만. 야. 한 번만 보여줘요. 좀 아직 연습 한 번만 보여줘요. 맨날. 가요? 한번 가요. 많이 당황하셨나봐요. 오랫동안 준비한 취임사일 텐데 이렇게 버벅대는 걸 보니? 다 조작이야. 우메라고. 렉스 역할의 전준호 배우가 저희가 당 떨어졌다고 하니까 빵을 사줬어요. 잘 먹겠습니다. 해서 여기 앞에요. 어, 거기요. 거기까지.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거기까지. 맞습니다. 정확해 언니. 정확합니다. 여기 앞이라고 했었는데. 네, 바꿨다네. 그래서 이제 민호가 감사합니다. 두두가 너무 아파.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앞에서 그 못 뛰겠어, 그러니까. 아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오늘 데려온 친구는요. 의심 역할에 연지연입니다. 네. 어, 연지연으로 알려드릴 거예요? 아, 서현수. 연지연입니다. 연지연입니다. 몇 살이시죠? 저 27살이에요. 팀이 어디시죠? 팀은 아트팀이고, 나은 팀장님이 맨날 초콜릿도 주고, 막 벌레 막 뭐 챙겨주고, 좀 그래요.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, 정말. 지연이 넷플릭 봐주세요. 네. 안녕. 자, 가볼까요? 다 드셨죠? 네. 출발! 감정선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요, 오늘 엔딩을 찍으러 왔고요. 저는 벌써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슬퍼요. 엔딩이라니. 가지 마, 성수동! 흠! 내 모든 걸 줄게. 뭐? 야,
1번. 1번. 예를 들어 1번. 1번 딱 하면 좀 씨를 웃고 2번 내 모든 걸 줄게요. 영혼까지. 틀렸다? 어? 이제 연인 바이브로? 연인 바로 바이브. 서로 같이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됐습니다. 저는 배우 김지은입니다. 저는 브랜딩 인성수동에서 강나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거의 한 5달 정도에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막차를 끝냈는데요. 뭔가 아직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게 거의 매일매일을 보면서 촬영을 했거든요. 거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촬영했거든요. 지금은 약간 후련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뭐 하지? 라는 생각입니다. 아마 다들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서 배우분들을 감히 대표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.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저희 드라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진짜 재밌는 드라마입니다. 볼거리, 볼 요소들이 너무 많고요.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런 것들과 사건이 진행될 때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보면서 시청하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. 저희 브랜딩 인성수동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!